투자 멘토링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 연결 잘 되셨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예.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삼각기. 삼각기. 예, 매수가하고 예. 비중 어떻게 되세요? 5%. 5%? 예. 예. 얼마에 사셨어요? 1,800원입니다. 1,800원. 예,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현재가랑 크게 차이는 없네요. 네, 한 5일 됐습니다. 아, 한 며칠? 네, 한 5일 됐다고요. 5일 정도? 예, 예. 이 가격대에서 많이 움직이진 않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요. 이수범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상담 받아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일단 그 삼위각기, 네, 삼위각기는 뭐 기본적으로 뭐 피아노 등 악기 판매를 하고 있는 업종인데 사실 그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잘 접하지 않는 종목뿐이거든요. 혹시 예, 매수하게 예. 된 사유가 좀 있으신가요? 좀 마음이 떨어진 것 같아서 지금 매수를 했는데 그래서 5%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어쩌고 한번 확인 좀 부탁드려서 전화했습니다. 아, 네. 일단은 삼위각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볼 만한 추천주는 아니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네, 그래서 뭐 높은 부채를 뭐 제외하고는 사실상 뭐 가치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제 보유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좀 잡으셔야 되는 종목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IT 반도체 주들이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별다른 움직임이 없죠. 예, 사실상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 자체가 좀 부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걸 이 종목을 들고 가실 계획이시라면. 사실상 예. 박스권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중장기 투자를 통해서 좀 높은 수익률을 보실 수 있게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단은 뭐 좀 단기적인 모멘텀을 굳이 한번 뽑아보자면 아시겠지만 뭐 중국 시장 최근에 이제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뭐 피아노 보급률이 약 5%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앞으로 시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 뭐 60% 이상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시점에서 최근에 뭐 왕이 외교부장도 방한했었고 그리고 시진핑이 내년에도 다시 우리나라에 다시 방한한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때 혹시 테마주를 엮이게 된다면 굉장히 강한 파동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5%를 더 사면 어쩝니까? 네? 5%를 더 사면 어쩝니까? 5% 정도 더 사는 거 아, 5% 더 사는 거 어떠시냐고요? 예, 예. 아, 일단 만약에 5% 정도 더 사실 계획이시라면 1700선까지 다시 조정받았을 때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고요. 예, 예. 네, 지금 계속 박스권에서 맴도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1700선에서 보통 1900선 사이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럼 예, 당연히 박스권 예, 예. 하단에 고맙습니다. 사야겠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추매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1700선까지 조정받았을 때 비중 10%까지 늘리시고 목표한 이제 보유 기간을 조금 더 늘려보세요. 대신에 네,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크게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진핑 방한까지도 좀 내다보시고서 투자하시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주봉상 고점까지는 목표가를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700선에선 추매가 가능한 시점이고요. 3개월, 6개월 정도 보유했을 때 2,300선까지는 들고 가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300원이 얼마입니까? 가격이? 2,300원. 네, 예. 2,300원까지는 보유 가능하다라고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이 매매 시점 잘 고려하시면서 잘 치고 빠지기 이 전략 안내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위각기 먼저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시 스토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네. 때문에 오늘 전화 주셨을까요? 네,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 네.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9만 원에 50%요. 9만 원에 50%요? 네, 네. 아이고,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작년에요. 작년에. 네. 아이고, 분위기 한 번도 좋을 못 팔았어요. 때. 예, 예. 빡 떨어질 예. 때 그때 잘 못 나오셨네요. 올라갈 때도 못 팔고 내려갈 때도 못 팔았어요.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이명탁 전문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 엘리베이 지금 요새 네. 대북주들이 다 분위기가 안 좋아서 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어쩌면 좋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일단 대북 진행 상황을 보면 많이 조금 까다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시즌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하원에서 탄핵 이야기도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대부분 이제 무역 전쟁 일으켜서 무역 협상으로 자기의 국익을 취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는 좀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더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뭐 노벨 평화상이라는 얘기를 직접 언급할 정도로 그쪽 사업에도 조금 박차를 가했던 건데 양쪽 다 완만하게 이루어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재선에 대한 부담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아는 북한이 지금 반대로 오히려 역이용을 해서 미국을 압박을 하고 있죠. 최근에 계속적으로 미사일 도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뉴스는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계신가요? 네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거는 조금 장기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내용들이 풀리기 전까지는 북한은 계속적으로 협상 카드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미국을 압박할 것이고요. 반면에 네. 이제 다급한 미국이 이번에도 이제 비건 대표가 방한을 했었고 또 20일에 중국으로 간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오히려 미국 쪽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좀 모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대북적인 이야기가 뭐 엄청난 진전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만 들지 이룰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조금 희박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대북주는 단기로 보실 상황은 아니고요. 다음 이제 이슈가 다시 불거질 때까지 조금 들고 가시거나 아니면 기술적 반등으로 반등 시 손절을 치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현대 엘리베이 같은 기업적 측면에서 보면 뭐 재무 안정성도 그리 나쁜 편은 아니고 양호한 편이고요. 올해 실적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의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말에 이제 배당 수익이 나오는 종목이긴 한데 일단 뭐 체크를 해보면 배당 수익률 한 0.8% 정도로 이제 체크가 되는데 지금 이제 연말 시즌 다 왔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부터는 일단 우리가 뭐 크게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서 뭐 회복을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배당 수익도 좀 챙겨보고요. 네. 그런 식으로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배당 수익 챙기시면 어느 정도 일단 좀 도움은 좀 되실 거예요. 뭐 불과 1% 미만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배당 수익 챙길 때까지는 일단 좀 홀딩 하시면서요. 네. 대략적으로 지금 최저점이라고는 보여지는 자리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차트에서 보면 이제 동일한 선상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추세적인 지지가 형성되는 구간이죠. 이 구간이. 네. 현재도 이제 그 구간까지는 다 왔어요. 그렇죠? 그럼 더 내려가진 않겠습니까? 이 이상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는 좀 비중 크시더라도 뭐 전체 손절이 어려우시면 부분 매도라도 진행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 전까지는 일단 조금 홀딩 전략 보시면서 저점, 최대 저점으로 좀 잡아드리면. 기술적인 네. 반등은 그럼 어느 정도 선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손절을 해야 되겠어요? 네, 그걸 제가 지금 좀 잡아드릴게요. 네네. 네, 65,700원 선 정도. 이제 여기 제가 아까 선 그었던 선들에 뭐 거의 좀 맞닿는 구간이죠. 65,700원이요? 네, 그 선 정도 이탈하면 추가적인 이제 또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급락 예상되는 구간은 이전 배당락 구간까지도 5만 원대까지도 하락이 열려 있기 때문에 받쳐주는 구간이 거의 없어요. 그 밑으로는. 아, 예. 그래서 65,700원 가량 이제 이탈 신호 좀 나오면 비중 축소라도 최소한 예,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이후에 위로는. 네, 위로는 이제 반등 시 일단 최근에 뭐 거래량 조금씩 실리는 부분의 공통적인 사항을 좀 보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 그래도 한 7만 5천 원 선 이상까지는 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사이에 매물이 지금 대북주가 많이 침체돼 있으니까 거래량이 거의 안 나와요. 그 이전에는 그래도 이런 큰 거래량들이 실렸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날 이후로 거래량이 싹 죽어버렸어요. 그만큼 대북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구간까지 기술적 반등으로 일시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인데 예전처럼 단기간에 뭐 10%, 13%, 15%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현대엘리베이가 원래 그렇게 등락폭이 큰 종목이 아니었거든요. 2019년도 들어서면서부터는. 네. 네. 대북주를 보시고 싶어서 저는 차라리 다른 대북주 보시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일단 연말 배당까지는 좀 받아보시면서 그 배당 나오는 시기까지 65,700원 네. 밑으로 안 내려가는지 체크해보시고요. 네. 기술적 반등상은 이제 75,000원 넘어가는 선에서는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정리하셔서 내년에 네. 호황 들어올 섹터 굉장히 많습니다. 업황 개선도 많이 될 종목들 많고요. 네.
네, 그런 종목들로 좀 변경하셔가지고 회복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도움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그쪽으로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나중에 또 제 개인적인 뭐 방송이나 그런 것들 통해서 또 많이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차후에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얻으셔서 조금 회복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그래. 아유, 우리 시청자님, 이 종목으로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을까. 네네, 그래요. 예, 1차 지지 받아야 되는 하단은 65,700원, 그리고 단기 반등 상단으로는 75,000원, 이렇게 일단 잡아드리고요. 네. 네, 또 들고 있다가 정말 속상하다 하시면 다시 연락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문자 조금 속도 내서 빠르게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미셀부터 드려볼까 하는데요. 8,666원, 비중 22%, 검토 부탁드려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가격대랑 비중 보니까 추가 매수하셨나 봐요. 그래도 좀 손실권이신데 이수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일단은 뭐 파미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뭐 줄기세포 관련주로 엮여있는 바이오 기업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셀그램 LC 같은 경우가 이제 조건부 이제 부결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급등 나왔다 이제 쭉 주저앉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주봉 차트만 보셔도 아주 까마득하게 지금 떨어졌다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사실상 최고점 26,000선을 돌파한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이 이어지면서 지금 8,000선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바닥에 위치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그 뭐 JP 모건 헬스케어가 앞으로 1월 달에 이제 개최가 되는데, 그 이전에 사실 그 줄기세포 관련주를 지금 꼭 이렇게 비중을 크게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은 좀 듭니다. 뭐 물론 바닥권이긴 합니다만 지금 더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바이오 시장에서 사실 이런 종목의 비중 20% 이상 가지고 계신다는 건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좀 들거든요. 따라서 사실상 지금 이제 뭐 셀그램 LC 이후로 단기적인 모멘텀, 임상적인 이슈는 앞으로 약 뭐 3개월, 6개월 안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본전가 정도만 오시게 되면 비중 뭐 절반을 청산하시든 뭐 제가 되도록이면 전량을 청산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량 청산하시고 사실 다른 바이오 종목들, JP 모건 헬스케어에 초청받을 기업들 위주로 좀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 면에서나 기회비용 면에서나 유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일봉상에서 좀 보시면 물론 이제 61선 잘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탈 없이 지금 뭐 별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코스닥 급락만 맞지 않는다면 매수가이신 뭐 8,600선까지는 단기적으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량을 매도하시든 되도록이면 전량 매도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JP 모건 헬스케어 초청받은 기업들 한번 어딘지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혹은 제가 마지막에 추천주 오픈을 좀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 종목이라도 좀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아보시면 좋아 보입니다. 네, 파미셀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이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공식 초청된 기업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정리해드리면 셀트리온,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 메디톡스, 휴젤, 제넥신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 문자 이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문의 주셨네요. 17만 8천 원에 20% 상단 어디까지 볼까요? 딱 현재가에 걸쳐있네요. 이명탁 전문가님, 목표가 궁금하시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셀트리온은 뭐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뉴스가 최근에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각광을 좀 받을까라는 이제 얘기가 시장에 많이 돌았었는데, 아무래도 시총이 큰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단순한 기대감 뉴스만으로 크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이번 이제 상승은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강조했던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 지수 반등에는 맨 처음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과 연관지어서 마찬가지 시총 상위주의 지수 회복에 따른 움직임이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보면 셀트리온이 그간 이제 하락을 좀 이어왔던 구간에서, 이러한 구간들이죠. 지금까지 2018년도 이후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좀 맞았는데, 이번에 그동안 이제 저항을 받던 이런 구간에 대해서 처음으로 돌파 이후에 의미 있는 지지는 첫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뭐 단기적으로 보실지 장기적으로 내가 셀트리온을 쭉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가 잡아드릴 수 있는 거는 기술적 분석상 그냥 돌파와 지지 라인 정도 좀 설정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현재 지금 지지받는 구간, 왜 이 구간에서 떨어지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가라고 하면, 이전에 계속적으로 동일한 부분에 대한 지지가 체크되는 라인에서 현재
주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구간 이탈 대략적으로 한 17만 6,500원 정도 됩니다. 요 17만 6,000원 정도 이탈하면 내가 이 종목은 비중 축소 지금 20% 들고 계시니까 10% 정도라도 좀 축소를 해야겠다라고 미리 염두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돌파될 수 있는 지점이 요 지점을 좀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윗선으로 이제 18만 3,000원 정도 돌파를 할 시에 최종 목표가 단기적으로 좀 잡아드리면 이러한 라인 한 19만 원 선까지는 이번 반등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17만 6천원 이탈하면 꼭 비중 축소 내지는 손절 처리하시고요. 18만 3천원가량 돌파하는 지켜보고 돌파 시에 19만 원까지 목표가 잡고 가시면 단기적인 고점은 좀 이 정도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18만 원 부근에 왔을 때 다시 연락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었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 S퓨얼셀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17,813원, 비중 37%, 약손실 보고 계시네요. 이수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매수하신 종목이라고 조금 판단이 드는데요. 이제 S퓨얼셀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적인 이슈를 좀 보면 그래도 계속 그 좋은 실적들이 호실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사실상 뭐 재무제표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은 나와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 그 유념 있게 볼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냐면 이제 전 세계 최초로 개발했던 연료전지 배터리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 소식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이제 전례가 있었던 종목이죠. 좀 차트를 보시면 그래도 좋은 흐름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단기 바닥을 16,000선에서 다진 이후로 지금 계속 이제 매집 패턴이죠. 제가 전형적으로 말씀드린 매집 패턴. 거래량 크게 동반되지 않고 변동성 크지 않은 이 매집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시점 뭐 목표 지금 매수 단가 자체가 그다지 높은 가격대는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더 끌고 가볼 만한 자리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로 좀 산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전고점에서 계속 이탈하는 부분들이 계속 많이 나와주고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지금 2만 선에서 계속 이탈하지 않습니까? 근데 2만 선에서 목표 주가를 잡지 마시고 그것보다 조금 더 하단인 19,000원에서 2만 선 사이 총 이제 19,500선까지 목표 주가 좀 잡아보시면서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이어서 빠르게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문의 주셨고요. 14만 3,500원에 비중 15%. 이명탁 전문가님 의견 주실까요? 네, 먼저 뭐 현대차 장기적이라고 하면 홀딩 전략 괜찮고요. 단기로 보신다면 현대차는 빠져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 관점에서 먼저 일단 관점부터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일단 뭐 대형주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연말 배당 시즌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년도에 이제 영업이익 마이너스 기록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에서도 배당이 나와요.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고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진 않겠지만 최근에 차관세 문제가 계속 이제 언급이 되면서 실적 회복은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연말까지 끌고 온 만큼 배당 수익 챙기시고 나서 그 이후에 매도 관점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지금 관점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바닥을 체크하고 있어요. 최근에 바닥 잘 잡았고요. 무너지는 추가적인 이탈 흐름 나오지 않으면서 최근에 매수세까지도 차관세 얘기 이제 좋은 얘기 나올 때마다 매수세 좀 들어오는데 매수세까지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내년도에 대한 전망을 좀 호전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좀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항선을 1차적으로 좀 돌파를 했고요.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이 저항선과 이 최저점, 이 동시에 겹치는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점으로는 11만 9천 원 라인 좀 잡으시고요. 고점으로는 아무리 이제 큰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다 그래도 단숨에 돌파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장기간으로 보면 매수가인 뭐 14만 원 언저리 라인까지 충분히 회복 가능하지 않을까 내년도 영업 이익 지켜보면서 목표가 이제 14만 원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대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14만 원 어렵습니다. 이 종목은 절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가 단기적으로 좀 더 빠르게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면 차라리 다른 섹터, 다른 종목으로 선정하셔가지고 이제 종목 교체를 진행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차 장기는 고, 단기는 스탑 사인 확인을 하고요. 이어서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예, 예. 연결 잘 되셨고요.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십니까? 롯데리츠. 롯데리츠, 예. 매수가 한 비중 어떻게 되세요? 6,280원이고 한 35% 비중입니다. 6,280원이면 현재가랑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아,
한 보름쯤 됐나? 보름 정도. 딱 이 가격대에서 잘 안 움직이죠? 지루하게. 안 움직이네요. 그러게요. 화려하게 상장되고 이후에 횡보 계속하는데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건지 이수범 전문가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롯데리츠 지금 뭐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뭐 기본적인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뭐 부동산 투자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일종의 이제 펀드 개념이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예, 롯데 뭐 계열사답게 자체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계열사 이제 힘을 받겠죠. 롯데백화점, 예. 뭐 마트, 아울렛 등 이제 기본적인 매출을 가지고서 시너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예예. 예, 예, 다만 롯데를 혹시 롯데리츠를 매수하신 그 이유가 뭐 배당 때문인가요?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좀 어떤 시세 차익을 위해서 매수를 하셨었나요? 아예 시세 차익보다도 배당에 가깝다 해서. 아 네네네. 일단 뭐 배당으로 초점을 맞추셨으면 일단은 종목은 잘 선정하신 것 같고요. 그래요? 예, 예. 예. 안정적인 이제 뭐 배당을 원하는 뭐 고액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연평균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익률 자체가 한 6% 정도 보수적으로 일단 6%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게 대략 한 6에서 한 7% 사이 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보수적으로 6%만 잡는다 할지라도 최근 뭐 이자율 대비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아시겠지만 그 배당주 특성상 연말에 굉장히 이제 크게 올랐다가 이제 배당락 이후에 좀 급락할 소지가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고요. 일단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데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예. 네, 그래서 목표 주가 좀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만 설정을 해드리면 6,800선 뭐 7,000선까지는 안정적으로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 추가로 더 순회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그 비중 35% 정도 많으시니까 이 정도만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안정적으로 배당 잘 챙기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예,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롯데리츠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네. 연결 잘 반갑습니다. 되셨는데요.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오늘 전화 주셨어요? 녹십자 MS요. 녹십자 MS. 예, 매수가 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400원에 10%요. 입구 8,400원 10%. 네. 에이, 손실 폭이 좀 깊으시네요. 네. 어유,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10월 29일. 10월에. 10월 29일에. 예, 예, 예. 그 이후에 좀 올라가긴 했다가 쭉 떨어지네요. 그때 뭐 8천 얼마까지 올라갔었는데 예, 예. 그걸 딱 못 잡았어요. 딱 찍고 너무 급하게 내려와서 아마 힘드셨을 예. 것 같아요. 이명탁 예.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네. 받아보십시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녹십자 MS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종목 가지고 이제 시청자님께서 먼저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공부를 한번 하실 게 있습니다. 이미 권리락이 마이너스 17%가 떨어지면서 이제 이거는 유상증자 비율에 대한 권리락이 17.78%라는 거는 이미 유상증자 공시가 이미 나왔고 그로 인해 하락이 나왔고 그 이후에 권리락까지 이미 다 형성이 됐다라는 거는 유상증자라는 급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슈가 남아 있음에도 시청자님은 그냥 단순히 주가가 오르는 걸로 인해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앞으로 유상증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뭐 시장에서 삼자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좀 호재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유상증자 이슈들은 거의 다 악재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권리락 이미 행사가 된 종목들 좀 피하시고요. 그런 종목들은 차라리 유상증자가 완벽하게 일어난 후에 진입하셔도 늦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공시도 좀 체크하면서 투자하시는 습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저는 부정적인 의견밖에 못 드릴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제일 안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일단 재무 안정성 비율에서 좀 보면 이번 이제 2019년도 3분기에 뭐가 보이십니까? 부채 비율이 10배 이상 10배 가까이 늘었어요, 지금. 네. 네. 그리고 최근에 공시에서 이제 한 가지 뭐 단기적인 모멘텀을 좀 줄만했던 게 혈당 측정기를 중국에 345억 원 규모로 좀 체결을 했다, 수출했다는 네.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단순 체결이거든요. 향후 발전성이 없는 뉴스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판매하고 끝날 가능성이 많은 소지가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이슈로 인해서 이 주가가 아니면 이 기업의 향후 재무가 회복된다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계약 체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공시에 만약에 그런 이제 공시 내용의 기대감을 좀 갖고 계셨더라면 그것 또한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지금 시점부터 봐야 될 거는 과연 어디가 무너지면 내가 손절을 해야 되고 어느 선을 돌파했을 때부터 좀 분할 매도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반등 시에 이런 부분 뭐 갭을 메울 수 있는 흐름은 항상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은 됩니다만 내년도 이제 초반에 연간 실적 보고서 나오면서 이제 관리 종목 지정 내지는 상장 폐지 위험이 굉장히 많이 도사리는 시즌이 2월 3월이에요. 그렇죠? 예. 그 전까지는 처분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늦어도. 예. 그때 괜히 정지당하면 자금이 묶여버리잖아요. 네. 지금 자본 잠식 우려가 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2, 3월 이전에 모든 걸 다 정리하자, 이 종목은. 예,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5,000원 이탈하면 무조건 정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5,000원 이탈하면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목표가로는 1차적으로 제가 바로 6,500원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구간 이후로 거래량이 상당히 줄었어요. 아,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이 거래량을 이제 다 돌파할 만큼 힘이 나와줘야 되는데 돌파할 힘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차후에 급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한 2,500만 주, 아 250만 주 정도 되겠네요. 250만 주 정도 넘어서는 흐름 나오면요. 네. 돌파해서 6,500원까지 끌고 가시는데 250만 주 미만의 약한 거래량으로 치고 올라온다라고 하면 5,700원 부근부터 분할 매도 전략으로. 네.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뭐 비중 10% 자금 어느 정도 투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래도 비중 더 크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예, 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권리락과 유상증자 시장에서 해석하는 것 이미 나온 종목은 앞으로 주의해서 좀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예, 예. 일단 하단 5,000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예, 그래도 잘 나오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용들이 그래도 다음 투자하실 때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상담 이렇게 진행을 해 봤고요. 이어서 문자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토킹 애청자님이세요. 8401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받으려야죠. 메리츠 종금증권 3,885원 비중 5%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시대요. 이수범 전문가님, 현재가랑 차이가 많이 없네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뭐 메리츠 종금증권 일단 문의를 주셨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급락을 했던 부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급락했던 이제 사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정부가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이제 파이낸싱 이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관련된 매출에서 그래도 약 2, 30% 정도 차지하고 있었던 메리츠 종금증권이 이제 하락세를 크게 보인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뭐 일단은 급락했던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6월 달 이제 5,600선까지 이제 올랐던 주가가 이제 큼지막하게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3,800선까지 이루고 있는 시점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일봉으로 보시면 다시 단기적으로 반등 추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 보실 수 있는 게 배당이 있습니다. 배당. 배당락을 앞두고서 지금 현재 배당 좀 예상 수익률을 뽑아보자면 약 6%가량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기 때문에 사실 배당락 이후에는 주가가 다시 기대감으로 인했던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가 끌어올렸던 세력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초에는 아마 주가가 좀 빠진 상태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좀 참조를 하시고 이 부분 지금 가지고 계신 그 투자 포인트가 배당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계시다면 배당주로서는 보유해 볼 만하나 만약에 뭐 기업 실적면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서 중장기 투자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내년도 실적은 최소 마이너스 20% 정도까지도 현재 5천억 단기 순이익에서 한 20% 정도 감소된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배당만 먹고서 좀 빠져나오시는 방향. 1월 초에 당연히 이제 급락 사태에 좀 나오긴 하겠지만 그 이후로 다시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배당주 같은 거 투자하실 때에는 1월 초 급락한다고 놀라지 마시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급락한 이후에 주가 다시 상승 추세 이어갔을 때 다시 매도하셔서 배당 수익만 좀 챙기실 수 있는 전략으로 뭐 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 KPM테크 볼까요? 1,275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언제 매도할까? 추매는 어떡할까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습니다. 이명탁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 네, KPM테크 뭐
전형적인 테마주죠. 그냥 테마주고요. 마스크 제조로 미세먼지 테마에 엮였다가 또 그 이후에 일본 수출 규제 나오면서 수출 규제 관련주에 엮였다가 뭐 여기저기 엮일 때 다 엮이는 그런 종목이기는 합니다만 테마 종목은 항상 동일합니다.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사이에서 내가 이 주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짧은 구간만 보면 이게 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좀 길게 보면요. 이제 계속적으로 전형적인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전 시세부터 보면 현재 제일 하단 박스권 이 정도 되겠고요. 중단, 그다음에 상단 박스권 이렇게 나올 텐데요. 여기서부터 뭐 이제 보셔야 되는 건 현재 뭐 하단 박스권 구간에서 있기 때문에 하단을 돌파해야 상단에 대한 좀 모멘텀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지지 라인하고 목표가 좀 같이 보실 때는 이 아까 제가 잡아드렸던 이 박스권 라인 좀 참고하시고요. 이런 박스권 이탈 시에는 뭐 매도하는 전략, 돌파 시에는 뭐 추가적인 상승까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구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거래량 한 차례 나오고 나서 쭉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 보실 때 딱 두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일단 추세 지지 라인 나오는 이 구간과 이전에 이제 상승으로부터 내려오는 구간 두 개가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 두 가지 되겠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지지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 정리하는 관점 좀 보시고요. 추가 매수도 문의 주셨는데 추가 매수는 굳이 고려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50원 이탈하면 정리하는 관점이고요. 돌파 시 이번에 1200원 이상 구간 상승 나오는지 확인하시면서 그 구간 거래량 크게 실려줘야 됩니다. 거래량 없다 하면 매도하시고요. 1200원에서. 거래량은 동반한 상승이라면 그 다음 고점 1350원까지 좀 제시해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좀 안정적이게 대응과 매매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담은 여기까지. 이제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가야겠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